오세훈 전 시장이 지난 7일 공식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죠. 향후에 오세훈 전 시장이 어쨌든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네. 보세요? 저도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관측을 했었는데 우리 그 오세훈 전 시장의 목표는 이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되면 물론 좋은데 본인이 지난번 그 서울시장 부상급식 투표 걸므로써 서울시장직을 버린 것에 대한 말하자면 이미지 세탁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당에 돌아왔으니까 조기 자기의 존재감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그럼으로써 이제 그 차기 대선 주자로서 새로이 자리매김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지 이기고 지는 것은 약간 부차적인 목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그만둘 수가 없죠. 여기서 그만두면 잘못하면 정적으로 사망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는 끝까지 갈 것이다 하는 거 보는 것이 맞고 네. 네. 그 오늘의 오세훈을 만드는 사람이 참 뭐 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오늘의 홍준표 선배. 야, 이 감정 나오셨네. 2004년 아마 1월 말인가 2월 초에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갖다가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새벽 마지막 판에 마지막 그 여의도 종로판에 조선일보하고 서울신문만 한 2단 기사로 조그만한 기사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날. 그날 제가 정치부장이었는데 기사가 부장이 기사가 없다고 1년 두 없다고 계속 그냥 막 보채는데 그럼 뭐 당연히 우리 그러면 당연히 부장은 어떡합니까? 현장에 전화해서 야 기사 없냐? 뭐 하고 있냐? 이제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이 불출마 선언문이 너무 예쁩니다. 너무 굉장히 진지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보내봐.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4.5면 써. 그 오세훈 불출마 선언했다고 그 문장 그대로 써라. 왜냐하면 4.5면 오면 톱만 되기가 힘드니까. 그 일면 톱이 된 거예요. 네. 그 다음날 모든 신문이 이제 우리는 막판이니까 톱 기사만 쓰고 해설 못 썼는데 모든 신문이 일면 톱에 3면 4면에 오세훈 스토리와 해설 기사가 들어가고 방송도 그날 다 잡아먹은 겁니다. 그 오세훈 씨가 나중에 오세훈 의원이 그 출입한 기자한테 아니 내가 자고 나서 이렇게 영웅이 된지 나도 몰랐다. 심지어 오세훈 부인 누군가 하는 기사까지 났으니까요. 그다음부터 자기 전혀 생각없이 사실 정치가 싫어서 안 맞아서 그만두려고 한 건데 갑자기 이렇게 개혁의 상징처럼 돼버렸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이제 오세훈법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본인은 잘 압니다. 본인은 나중에 다른 사람 통해서 정말 임병두 부장한테 고맙다는 말 전해달라고 했는데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전화해서 제가 직접 듣지 못해서 아니 이건 팩트예요. 맞아. 그러니까 석간에서 크게 쓰면 그게 선도 효과가 있다고. 우리 나는 해봐서 알잖아요. 같이 같은 때도 해봤으니까. 근데 이제 그만둘 때까지 그 마음의 행로랄까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뭐 상의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 아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유명해진 것은 맞다. 사실 한 6개월 전에 이제 제가 그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해서 했는데 그때도 계속 자기 정치를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전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불출마 선언문이 진심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진심을 갖다 정치하면서 자기 토로하는 사람도 있구나 해서 이제 쓴 건데 어쨌거나 그게 하루아침에 영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자기는 정말 정치를 그만두려고 한 건데 갑자기 정치적 소명을 갖다 부여받은 사람이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사실 자기가 만들어낸 오세훈이 아니라 그 만들어진 타자로부터 만들어진 오세훈적 성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출마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행보를 일로 할 거냐 절로 할 거냐 핵무장 하자고 하다가 박근혜 탄핵은 우리가 수용하고 가야 한다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 잘해갖고 2022년에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잘해서 총선에서 살아남는 것이 당면 그 절박한 목표일 수도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시장을 그렇게 살렸다더니 이렇게 강력한 디스를 하시네요. 들었다 놨다. 합리적인 보수 이런 목소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황교안, 홍준표 이 두 분이 합리적인 목소리라고 보기엔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세력들을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자유한국당의 그 당원 책임 당원의 70%가 지금 TK, PK에 몰려 있잖아요. 근데 그쪽 표심을 잡으려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도 자꾸 홍준표 황교안 따라가기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뭐 이미 게임 끝났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자유한국당에서 혁신에 실패한 거예요. 혁신의 가능성이 없고 바로 그게 확인되는 순간에 황교안이 호출된 거라는 거죠. 왜냐면 탄핵 총리인데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어. 그러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황교안이 있고 홍준표가 있고 오세훈이 있으면 탄핵에 대한 입장을 보면 돼요. 오세훈 씨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탄핵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홍준표는 애매모호합니다. 사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정치적으로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황교안은 아예 그냥 탄핵 총리였단 말이에요. 인정 못하겠다는 세력인데 이분들이 왜 자꾸 그러느냐면은 표를 가진 자유한국당에서 표심이 이미 그냥 다시 박근혜 정당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박근혜 당으로. 이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호소를 하려면은 그렇죠. 극우적인 걸 가지고 이쪽 표심을 공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기 스탠스를 잃어버리고 갑자기 뭐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도 갑자기 뭐 석방운동을 해야 된다는 등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바로 뭐냐면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라는 거예요.